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소개를 시켜드리네요. 여기는 코디 맛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 위시리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올해 가을 유행이 스웨이드, 버건디, 호피, 드뮤어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직접 구매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배송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급하게라도 위시리스트를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 위시리스트에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전에는 이제 브랜드별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데 흔하지 않은 쇼핑몰 혹은 브랜드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일단 첫 번째는 시그레이트 자켓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자마자 진짜 한눈에 반해버린 그런 자켓이에요.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촘촘히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다 잠글 수도 있고 밑에만 열 수도 있는데 뒤에 끈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라인과 골반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허리끈 조절과 단추의 잠금에 따라서 옷의 연출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리뷰를 보니까 이제 어깨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깨가 없는 편이라서 라인을 좀 더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울 함유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 날씨 딱 간절기에 입었었을 때 예쁜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타이인데요. 타이를 걸치는 것만으로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청바지, 슬랙스, 치마 모든 하의에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고 특히나 하객룩으로 입었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라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전체적인 코디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치마 빼고 이 코디의 전체를 다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카 혼용 원사이기 때문에 시스루 느낌을 연출을 해주는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 가을에 딱 입기 좋은 꽈배기 오프숄더 니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현재 받아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얇아 봐서 홈페이지에서는 겨울에도 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너무 얇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수라 신상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세련되고 베이직한데 보헤미안 느낌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가을하면 뭐다? 베이지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오프숄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체형인데 입었었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단점은 알파카 소재라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까슬거리는 점?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비추천드리는 옷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벨트와 부츠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벨트를 카우보이 벨트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두꺼운 벨트를 찾고 있었는데 되게 스웨이드 벨트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소가죽 벨트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유니크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 아수라의 부츠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츠가 세 가지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 있는 부츠더라고요. 근데 부츠의 가격이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 한 가지에 세 가지 연출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롱, 미들, 숏으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이 부츠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츠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230부터 나와있고 10단위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굽도 딱 5cm라서 발이 편안한 부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글레이데시온이라는 브랜드의 블라우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와 진짜 이 블라우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민트색의 블라우스를 찾고 있었었는데 이런 블라우스 있으면 자켓 안에도 입기에 너무 예쁠 것 같죠? 핑크 색상도 있었었는데 핑크 색상은 살짝 웜한 핑크 색상이라서 웜톤 분들께 조금 더 추천드리는 색상입니다. 이 블라우스는 스카프 장식으로 되어 있고 퍼프
소매라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블라우스예요. 이 옷의 장점은 일단은 스카프가 탈부착이 된다는 점. 그리고 허리선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볼륨감 있게 연출을 해주는 옷이에요. 소재는 실크 소재인데 레이온 실크를 사용했다고 해요. 폴리에스테르가 섞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가벼운 블라우스입니다. 네 번째는 YYM의 원피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브랜드가 뜻하는 바가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삶 또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영화 속 주인공의 설레는 여성이 되고 싶은 고객을 위한 브랜드라고 해요. 근데 여기 브랜드의 옷이 뭔가 페미닌하지만 베이직하면서도 요즘 유행하는 딱 드뮤어 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원피스가 블랙하고 아이보리 색상이 있는데 아이보리 색상이 조금 더 할인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옷이 체형을 굉장히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옷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소매 부분에 벌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진짜로. 팔뚝살 가리기에 진짜 딱인 옷이에요. 그리고 바스트 부분부터 아래 치마까지의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이 자칫 잘못하면 허리 라인이 굉장히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치마 시작하는 부분이 하이웨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루에브르라는 브랜드 옷인데요. 아 진짜 여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진짜 예뻐요. 프렌치 감성이 느껴지는 옷이 많은데 진짜 옷을 보면서 너무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트위드 자켓이 눈에 띄었는데 이 전체적인 코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이 트위드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게 스팽글이 들어가져 있는 트위드인데 곧 있을 연말에 입었을 때 진짜 딱일 것 같지 않나요? 생각보다 연한 그레이 색이라서 계절을 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트위드예요. 연그레이에 파란실이 섞여 있어서 모델분은 이제 네이비 슬랙스와 매치를 하셨었는데 뭔가 데님이랑 입었을 때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옷 끝쪽마다 이 테스의 디테일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모가 76%라서 옷의 두께감도 어느 정도는 있는 옷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코트 안에 입게 된다면 따뜻하고 너무 예쁠 것 같네요. 그다음은 이바나 헬싱키의 트위드 자켓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리나님께서 착용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행사장을 갈 일이 많다 보니까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 위주로 찾게 되는데 와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옷이에요. 이 트위드 원단이 뻣뻣한 재질이 아니고 유연한 재질이라서 아우터 안에도 착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뭔가 연말 아니면 생일 이럴 때 입으면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 뿜뿜하는 그런 옷일 것 같지 않나요? 옷은 크롭한 기장이기 때문에 치마나 하이웨스트랑 입었었을 때 어울릴 것 같고 넥라인하고 소매 쪽에 트위드 띠가 둘러져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 제품은 오브 베이지의 니트인데요. 와 여러분 진짜 이 모브 핑크 색상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브 느낌을 좋아하실 분들은 이 니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색감을 이렇게나 예쁘게 뽑죠? 일단은 캐시미어의 슈퍼 메리노울 혼방사이기 때문에 니트에 까끌거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박시하고 여리여리한 핏의 니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브이넥 디자인이 생각보다는 조금 깊게 파여서 이렇게 어깨를 슬쩍 드러내기 좋은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난요 로즈 탑 제품인데요. 이거는 셔츠가 레이어드된 드래핑 스타일의 탑인데 난요 로즈는 상의를 진짜 너무 예쁘게 뽑는 것 같아요. 셔츠 특유의 단정함과 세련된 느낌을 주는 동시에 블랙 컬러와의 조합이 시크 도도 공주야 이런 느낌을 주는 옷인 것 같지 않나요? 뭔가 흔한 샤랄라 공주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좋은? 그리고 이번에 난요 로즈 신상 제품들 중에 핑크 색감을 굉장히 예쁘게 뽑으셨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1위는 이 블랙 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 제품은 더티스의 가디건인데요. 요즘에 이런 케이프 스타일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샤넬 쇼를 봤는데 샤넬에서도 이런 케이프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루즈핏으로 된 가디건인데 빅 네카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이 진짜 요만해 보이고 엄청 작아 보인다는 그런 장점인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자체가 되게 우아한 느낌을 주는데 리본 디테일이 있어서 귀엽고 러블리한 무드까지 잡아준다? 이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것도 니트가 조금 얇아 보이긴 하는데 안에 긴팔을 입으면 지금 날씨에는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호피가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호피 솔직히 쉽지 않죠. 저도 호피룩을 입으면 뭔가 센 언니가 될 것 같아서 호피는 진짜 시도를 못 하겠는데 대신에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호피 액세서리류를 조금 가져왔어요. 일단은 이 핀하고 곱찬 밴드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뭔가 옷을 그렇게 잘 입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옷은 깔끔하게 입더라도 이런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하나를 주면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방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신세경님께서 드신 호피 가방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느낌 너무 예쁜데 하나 살까라고 하고 보다가 가격이 진짜 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가방을 찾아왔는데 재질은 다르지만 가격이 7분의 1인 가격이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끈 조절도 할 수 있어서 저같이 키장녀분 들께 너무 좋을 것 같은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도 사고 싶어요. 다른 가방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로라로라의 호보백입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옷은 조금 유행을 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에 포인트를 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미유미유의 아이비백이 생각나는 가방인데 이런 가방 백과했었을 너무 예쁜 거 아시죠? 가방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노트북, 책 이런 거는 진짜 가뿐히 들어갈 것 같고 버클 포인트에 로라로라 네임택도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제는 쇼핑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더제이수의 머메이드 스커트입니다. 더제이수는 이제 페미닌의 정석인 쇼핑몰인데요. 여기가 연예인분들도 엄청 협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치만은 너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소개를 시켜드리네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치마를 되게 사고 싶었었는데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가격도 너무 좋은데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치마인데요. 코튼이 97%에 스판이 3%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질은 탄탄하지만 신축성이 좋고 몸매가 엄청 예뻐 보이는 딱 그런 옷이에요. 머메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뒤트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걸을 때 되게 불편한데 이 제품은 뒤트임도 들어가 있어서 걸을 때 되게 편안한 옷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본 김에 구매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하의를 너무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더제이수의 부츠컷 데님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는 청바지를 고를 때 가격이 좋아야 되고 스판기가 있어야 되고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런 청바지를 좋아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청바지가 이 청바지입니다. 리뷰를 보는데 기장은 조금 길지만 몸에 핏되고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키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바지를 다 줄여 입어야 돼서 바지 슬프다. 엄청 심한 부츠컷이 아니라 슬림 부츠컷이라서 라인을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게 하고 특히 이 워싱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워싱이 너무 강하거나 밋밋하면 뭔가 위에 옷이 죽거나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컬러감이 오묘해서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오브제스트라는 쇼핑몰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진짜 직접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너무 다 예뻐서 다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쿨톤 있는데 오늘 이렇게 골드 액세서리를 매치를 했어요. 제가 이 사장님
거를 보고 골드에 갑자기 빠져서 요즘에 골드 액세서리를 진짜 많이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골드 액세서리 매치를 너무 잘하셔서 진짜 옷을 너무 다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일단은 이 나시와 니트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니트는 리버시블로 착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딥하게 파인 브이넥 디자인인데 나시와 함께 매치하니까 아 진짜 여리여리 그 자체. 사장님께서 코디를 진짜 잘하세요. 여기는 코디 맛집입니다, 여러분. 뭔가 썸남이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때 포안꾸룩으로 이렇게 툭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가디건은 입기 싫은데 이런 여리여리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니트입니다. 아, 이것도 사고 싶네. 자, 이제 다음은 제가 진짜로 애정하는 젠틀하는 어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셀프포트레이트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공홈하고 백화점에서 구매했었을 때 너무 비싸.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을 때이 어플을 자주 애용을 합니다. 젠틀한 어플에도 없을 때는 공홈에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셀프포트레이트의 긴팔인데요. 셀프포트레이트는 이제 옷 디테일도 너무 예쁜데 단추 디테일이 미쳤어요. 제가 셀프포트레이트 옷이 너무 다 화려한 옷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약간 단정한 옷들이 눈에 튀더라고요. 일단 이 긴팔은 단독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자켓 안이나 뭔가 가디건 안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 제품은 액세스몰이 있어서 제가 빠르게 구매했습니다. 넥라인에 비즈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심심할 수 있는 옷의 포인트가 되어서 예쁜 것 같아요. 밑에 하이치마도 예뻐서 같이 구매를 했는데 셀프포트레이트가 원피스가 굉장히 예쁘다고 소문난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드를 너무 좋아해요. 이 치마도 트위드 치마인 것 같은데 스팽글 원단이 들어가 있고 양옆에 리본 비즈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치마는 제가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셀프 치마가 대부분 단추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 핑크색 치마를 가지고 있는데 밥을 좀 많이 먹거나 살이 쪘었을 때 단추의 윗부분이 이렇게 톡 터져서 진짜 밖에서 아찔한 상황이 한두 번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치마를 구매하실 때는 사이즈 진짜 잘 보고 구매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대참사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위시리스트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위시리스트라기보다는 거의 다 사려고 소개시켜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아무튼 제가 근데 인스타그램에 쇼핑하우라고 가을 위시리스트 중에 뭘 찍을까요라고 올렸었잖아요. 근데 거의 반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쇼핑하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쇼핑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